연구소에 이명란 이거 지금 카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한 거 미리 준비한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이사회 준비를 이렇게 놓으셨어. 아 로타리 이사회 우리 여기 초밥생각의 길지의 총무님 안녕하세요. 예 로타리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역시 음식 전문가는 달라요. 우리 조미 회장님 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조미입니다. 우리 회장님이세요. 자랑스러운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심층 인터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네.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네. 배고프니까 우리 이사에 빨리 밥부터 먹을게요. 뭔가 되게 깔끔해진 느낌이 드네, 진짜. 네. 네. 아, 여기는 지금 초밥 생각에 길지의 총무님이 또 집에서 해갖고 오셨네요. 우리 이사회는 예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구마빵. 고구마빵, 요번에 개발한? 해남 고구마빵 그거 유명하던데. 예. 네. 사서 먹은 적 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박스. 박스에. 여기 담이 전통 음식 연구가님의 이게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용 선물용으로 이렇게 또 우리 또 선전해 주시네. 장사예요. 장사. 이거 이렇게 선물하세요. 네 선물하세요. 짠. 에너지바도 에너지바. 이거 대신 담이 전통 음식 연구가가 만든 고구마 빵 예, 이거 선물하면 되게 좋아해요. 구운 고구마빵이네. 이게 군고구마 맛이 나요. 담이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만든 구운 고구마빵 예, 광고합니다. 간식용으로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초밥 생각.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에너지바. 잘 선전해 보세요. 네. 에너지바예요. 에너지바는 뭐예요? 먹고 힘내라. 파이팅. 에너지바도 여기 직접 담이 그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 좀 말해주세요. 구운 에너지바. 7일 전과. 그러면 7일 경과. 경과. 예. 구운 것들이에요. 구운 이곳까지 네. 경과로 만든 에너지바라 이 말이죠? 네, 굉장히. 네. 입에 달라붙지도 않고 네, 입에 붙지도 네, 않고 굉장히 바삭하니 정말 맛있고 이번에는 네, 네. 현미를 써서 네. 현미 티밥을 써서 훨씬 더 고소하니 맛있어요. 현미 티밥 산에 갈 때나 운동 갈 때 네, 너무 운동 갈 때 이분들이 다 그 담이 전통음식연구소의 또 홍보대사님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의 5대 회장님도 되시거든요. 사진 찍었어요. 네. 너무 음식도 비주얼이 좋게 만들어요. 케이터링 있잖아요.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는 음식을 먹고 네. 예쁘잖아요. 이렇게 밥을 차려도 이렇게 예쁘게 차려요. 밥통에다가 탁 듬뿍 그냥 고기만 해야 되겠어요. 못 먹고 여기는 연세우유 잠깐만 뭐지? 연세우유 연세우유 강주 무등대리점입니다. 네 연세우유 무등대리점 네. 우유를 배달하실 분은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네 연락해 주십시오. 네. 봉사를 많이 해서 또 어려운 사람한테 우유도 배달해주고 좋은 일 네. 많이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12대 회장 조미 회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지금 이게 카레라고 보이지만 이 평범한 카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들었는데 이 카레에다 우유를 넣으셨네요. 진짜? 근데 저는 우유 대접을 하면서도 카레 우유를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연세 우유를 넣으라고 해야 되겠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유를 꼭 넣도록 어제 맛이 어때요? 하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 맛이? 그럼 또 여기. 너무 맛있어. 진짜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신 분이지. 나 여기는 또 제가 드레싱이 아주 상콤하니 맛있는데. 드레싱 유튜브를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서. 누구 덕분에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정순영 우리 의원님 TV. 예, 정순영 TV 정순영 의원님 덕분에 요즘에 유튜브를 늘 봤더니 꼭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 옆에서 하면 네. 같이 예, 네. 된다고 네. 아니 본인이 해갖고 본인이 맛있게 먹네. 우리 예쁜 우리 길지의 총무님
너무 예뻐요. 진짜 내가 사랑해요. 진짜. 그거 말로만. 이쪽 참. 말로만. 여기. 말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길지에 촉무니 만들어 온 거. 이것도 설명해 줘봐. 장어 초밥, 초밥. 광주에서 제일 커요. 저기 다른 분이 한번 드셔봐봐. 전통 음식 연구가 먹고 평가를 해줘. 내가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 자기도 한번 먹어. 자기도 이거. 우리 그, 먹어봐. 저를 미안이면 먹여주세요, 전무님. 오. 맛있어? 어디? 맛이 좋아요?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해서 너무 커. 너무 맛있어서 진짜. 그러면 자, 자. 다음은 우리 정순영 TV 정순영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장어 회 장어 네, 장어 회 초밥 맞죠? 아니 그냥 장어 어제도 장어 먹었는데. 아 그래요? 장어 초밥 생각. 초밥 생각에 수안지구의 초밥 생각 길지의 총무님이 만든 여기 장어 초밥. 네 한번 같이 드셔보시게요. 셰프가 만들었는데. 오 어떠세요? 맛있어요. 표정만 봐도 그냥 행복한 분 행복해 보입니다. 나 요즘에 살찔 것 같아. 근데 여기 우리 친구 네. 임명란 회장이 만든 네 카레. 카레 드셔보셔요. 얼마나 맛있나. 저는 그냥 얼마나 이렇게 먹어가지고 진짜 살찔 것 같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먹고 놀러 다닌다 그러는데 나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어. 아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 예쁘신가요? 우리 임명란 회장님하고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든든해요. 어떠세요? 맛있죠? 삼삼하니 네. 이명란 회장님의 그 음식은 네. 짜지 않아요 항상. 아 담백하죠? 특별한 것 같아요 맛이. 이거는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오, 이 모양 비주얼 좀 한번 보십시오. 뭐야? 여기 지금 이야. 3년 된 장아찌. 장아찌가 3년 되셨대요. 마늘쫑 장아찌인데 3년 됐답니다.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저는 오이소박이를 배우고 싶은데 언제 우리 임영란 회장님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네네. 아 예. 날짜 잡겠습니다. 나 진짜 잘하네. 아 김치. 김치가 지금 이게 묵은 김치, 김장 김치인데요. 네. 이게 젖은다고? 말씀해 주세요. 김장 김치. 김장 김치. 아직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얼른 맛있는 거 한 말씀 해보자 해요. 지금 임영란 전통 음식 연구가 만든 음식이니까 마늘 장아찌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게 맛있는데요. 마늘 장아찌가요? 3년 됐어요. 이거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네. 그냥 갖고 가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안 먹어요. 애들 위주로 반찬을 하니까 예수연 지금 저도 이만큼만요. 아이고 또 말로 또 걸었네. 말로 걸었어. 우리 싸워. 한 사람만 가져가. 말도 하고 볼 일이네요. 하고 볼 일이네. 나는 초밥. 나는 초밥. 이미 킵했어. 초밥 우리 하나 실잖아. 우리 현대 아파트 주민들 둘이가 아니라. 난 묵은 김치 이렇게만 얻어갖고. 묵이. 언니 여기는 싸갖고 가야지. 여기 다 먹고 남은 건 싸갖고. 아니. 저는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맛있죠. 너무 맛있네. 아니, 먹는 것만도 어딘지. 또 싸갖고. 이게 어떻게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무 괜찮다. 우리 광주 비엔날 로타리 이사회가 먹자 파티로. 이거 우리가 만들면 3시간 이상은 소비를 해야 해. 세상에. 그죠? 아니, 음식한 사람도 3시간 안에. 너무 맛있어. 30분 시간은 걸려야지. 대단한 시간 했지. 시간? 막 치면서 하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요?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 아 저는 짜증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즐거워요. 저는 진짜 자발적으로. 이건 제 직업이니까. 뭔 너무 정순영 의원님 이게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죠. 네. 저는 직업 아닌데 취미인데. 저도 원래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전업인 거예요. 재밌어서. 네네, 정말 그러면 임영란 회장님한테 재밌어요. 늘 즐거움을 줘야 되겠네 내가. 저 박수를 다 비웠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해가지고.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지금. 임영란 회장님 3시간 동안 했대요. 3시간에 2시간. 안 먹어. 이거는 예전부터 했었으니까 3년 걸리고. 뭐가 새콤하면서 고소하면서요.
우리 그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로타리 클럽이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12대 회장, 여기는 5대 회장. 이거 이분은 이제 차기 회장. 이분은 차차기 회장에 도전하고 차차기 회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 회장님 이수연 회장님. 회장을 하더니 10kg가 빠져가지고 여자들이 괴롭혀가지고 여자들이 10kg 빠진다. 근데 지금 이분은 벌써 3kg 빠진 것 같아. 네, 저 3kg 빠졌고요. 네. 아, 몇 년 지나면 저처럼 다시 찝니다. 여기는 요요. 요요. 회장 요요. 회장 요요. 아, 요요. 그러면은 네. 요요. 여기 봉원이는 언제 20년도 언제 이제 2년 뛰면 네. 10kg 쪄. 요요가 왔어. 지금 먹는 것이 옛날에 안 먹더니 먹고 숟가락이 내려서 우리 이수연 회장님 고생하셨어요. 예. 네. 살이 이렇게 장 10kg가 빠질 정도로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회장을 역임을 하면 뭐, 이렇게 날씬해지고 예뻐진답니다. 여성분들은 다 가입하세요. 네, 무조건 살 빼고 싶은 분들은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다이어트입니다. 네. 봉사가 다이어트. 그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님? 아, 아무나 네. 자격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인격도 있어야 되고 품위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성과 미모는 다 겸비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시면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가입하세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그 로타리 그 아 여기 있어요. 로타리 기회음은? 네, 기회음은. 로타리 가입하시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기회의 문을 여실 분은 바로 예. 노크를 하셔요.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에. 광주 전남의 여성이면 되고요. 아까 인품과 미모 이런 거는 와서 만드셔도 됩니다. 만들어줘? 이거 인품이랑 미모 만들어드려. 네. 이분이 내년 회장님인데요. 진짜. 내년 회장님인데 지금부터 지금 취임을 준비하셨는데 살 빼고 있어요. 네, 살 빼고 있어요. 아, 저절로 빠지니까. 네. 찌우고 계세요. 찌우고 있을게요. 뽀뽀. 와인 잔 이쁘지. 이번에 제가 20개. 20개 샀어? 7. 숫자대로 바꿔. 작가님한테. 7명. 8개나. 그릇으로 다 들어가. 하나만. 얼마씩이에요? 제가 하나에? 하나에? 자, 치얼스 하시게. 치얼스. 드리세요. 여기 피 빵을 하나씩 떨어뜨린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안 다녀봐서 몰라요.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회장님 한 말씀. 아, 너무 행복하죠? 오늘, 네, 네, 오늘 지금 저 이사회를 이렇게 우리 길총무 길지혜 총무님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명이십니까? 네. 일곱 분이 지금 이렇게 자리에, 저까지에서 일곱 분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비엔날레, 우리 총무님, 우리 오대 회장님, 초대장님, 그리고 우리 전 시연 회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날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자, 그러면 제가 건배를 뭘로 할까요, 회장님? 광주 회장님, 제가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날을 위하여 제가 더 좋은 날을 그러면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날을 위하여. 뭐가 더 좋은 날 없을까? 옆에는 또 옆으로도 좋네요. 많이 맛있다. 잔소리도 좋네. 이거는 그 음료 같은데? 아마 내가 이거 요즘 아울렛에서 굉장히 싸가지고 사온 그건 같다. 그래서 그 병마개가 튼 거라. 아, 요즘 비싼 것도 저렇게 나온 거 있어요. 아, 그래? 나 타고.